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5월 7일 1호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오늘 토요 경마가 아쉽게 과천 경마는 2경주부터 취소가 됐죠. 1경주 하나밖에 못하고 제가 3경주 준비하려고 대기하던 중에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아마 대한민국 예상가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취소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경마왕에 소속된 입장이기 때문에 총괄 이사님한테 먼저 전화를 하고 이만저만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나는 예상을 좀 취소하는 게 낫겠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뭐 저 혼자 꼴리는 대로 하면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제가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취소가 됐죠. 전부 올 취소가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짧게 한 말씀 좀 드리고 예상을 하겠는데요. 제가 누누이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조철 스타일의 조철의 예상을 듣고 조철을 좋아해 주시고 조철 스타일의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어떤 이런 기수협회의 어떤 경주 보이콧 결정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아쉬움은 있지만 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예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옆에 주위에도 동료 예상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라이브 창 동료 라이브 하는 애들 몇 명 있잖아요. 저희 그 친구도 한 명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 놀러 가서 글도 좀 남기고 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뚝섬 시대 경마를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경마 팬들이야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상가들 동료들은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글을 좀 한 글자 썼는데 제가 그 포털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요. 그 뭐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그 3경주 취소 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취소 결정 문자를 보내드리고 제가 여기 우리 경마왕 게시판인데 제가 이거 1시 반에 올렸죠. 글을 1시 반에 올렸는데 글 제목을 이런 천하의 잡놈들아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1시 반에 제가 이제 경마 취소 결정을 내고 이런 천하의 잡놈들아 주로가 엉망이라 도저히 경주를 진행할 수 없으면 얼른 경마 팬들한테 공지를 해야지 제주 거라도 뭉개서 매출 보존하고자 그저 어떻게든 잡고 있으려고 고객들을 볼모로 이게 무슨 잣 같은 짓이냔 말이다. 명색이 파트 2 경마국의 경주로 상태가 이 모양인 거를 쪽팔린 줄 알아야지. 조철은 이 시간 과천 3경주 이후로 경마 예상을 취소하고 내일 1호 경마 준비하겠습니다. 매출이 좀의 손해보더라도 이게 옳은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장 큰 잘못은요. 원래는 어제 밤부터 이 사람들 뭐하고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이 주로 관리팀은요. 오늘 그런 비 예고가 있고 어제부터 비가 와서 그렇게 있었으면 오늘 새벽이라도 새벽까지라도 주로에 물을 갖다가 빨리빨리 빼놓고 그 코너에 돌면서 고이는 물이 항상 과천 경마장은 그 3코너 4코너 돌아올 때 물이 고입니다. 그 겨울 되면 거기서 얼음이 얼어요. 대한민국 경마 파트 2가 이 모양입니다. 주로 때문에 경주가 취소가 된다. 쪽팔린 일이죠. 마사의 담당 주로 관리팀들 월급 받으면 월급 받는 일을 해라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분들, 요즘 애들은 기수들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옛날에 뚝섬 시대 같으면 상상도 못할 건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까라면 까는 거지, 뛰려면 뛰는 거지, 니그들 죽든지 말든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 기수가 당신의 자식이고, 그 기수가 당신의 남편이고, 그 기수가 당신의 와이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진창주로에서 코너 돌다가 그 고인물이 다 튀게 되면요, 뒤에 말들은 아예 안 보입니다. 그래갖고 사고가 나서 누구라도 혹시나 큰 사고가 나고, 여러분들 임대기 기수 생각 안 나요? 그런 분들 임대기 기수 얘기하면은, 아, 그때 뭐, 응? 애도를 하니 추모를 하니 이런 거다 똥 밟는 소리죠. 단 한 분이라도 우리 조철 레이스 클럽에 이 조철 스타일 오시는 분들은 기수협회의 결정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궁시렁대고 뚝섬 얘기하고 이런 촌스러운 얘기하는 분들한테 딱 한마디만 물어보면요, 당신들 그런 말하는 당신들 기수 보고 군기가 빠져서 경주 안 했다는 그런 사람들 보고 제가 물어볼게요. 당신들 말 등짝에 한 번이라도 올라가 봤냐고. 말 한 번이라도 타봤냐고. 말 등짝에 한 번도 못 올라간 사람들이 그런, 제가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가족. 물론 조철이 아직까지도 말을 타고 있는 예상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말 목 끝에서 걸려서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 기수협회에, 기수들 잘못한 거는 우리가 욕하고 할 수는 있어도 이런 결정은 존중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참고 하루 안 하면 그만이지. 그잖아요. 조철이가 하루 매출 포기하고, 아, 내가 내 돈 포기하고, 이런 주로에서 내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게 조마조마해서 내가 볼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그 뭐, 조철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두 번 문자 들어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문자 매출 다 포기하고, 하루 딜레이 시켜서 하면 다 그 문자 매출 저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그 돈 먹자고 그런 주로에서도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 직업 때려쳐야죠. 서글퍼집니다. 그렇게 예상, 생각을 하면서까지 제가 예상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서글퍼집니다. 조철이 잘난 척하는 거 아니고, 조철의 생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취소 결정을 내렸으니까. 공지사항을 드리면, 오늘 토요일 경마는 무조건, 오늘 토요일 경마 신청하셨던 분들은 제가 그 원하시는 날짜를 저한테 문자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0-50% 정도는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내일로 이월한다고. 그런데 3일치가 한꺼번에 들어오신 분들이요, 3일치가 한꺼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다음 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제가 하루를, 원하시는 날짜 하루를 해드릴 테니까, 뭐 내일로 옮겨달라고 주시던, 아니면 다음 주 언제 필요한 날, 조철의 그 문자 메시지가 다 보관이 돼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그렇게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또 오늘 그 음성 들으신 분도, 오늘 비록 2경주, 3경주 음성을 했는데 그분들, 또 저한테 문자 오신 분들 내일 거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그 서울 1, 2경주, 제주 1, 2경주 문자 저 ARS 들으신 분들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확인해서 내일 거라도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1경주
부터 2번, 5번, 19.0배 복승식. 기분 좋게 배당 잡고 출발했는데, 계속 취소돼가지고, 김이 빠졌던 그런 하루였고, 뭐 열심히 준비한 거다 날라갔고, 조철의 매출도 토요일치 매출이 날라갔어도, 뭐 내일 일요일 경마 예치권 50배짜리 두 장만 사면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다른 예상가들, 다른 경마팬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 조철 스타일 팬분들은 조철의 부탁 말씀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얘기가 좀 길어졌고요. 자, 오늘 1호 경마 승부처입니다. 과천 2358텐, 부산 245. 자, 그중에 과천 경마가 5경주, 8경주, 10경주, 그다음에 부산 경마가 4경주, 5경주. 자, 두개 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뭐 이거저거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요. 아무튼 어제 토요일 거 신청하셨던 분들은 일요일 거 내일로 해달라고 저한테 문자를 꼭 주십시오.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문자 온 거에 한해서 제가 입력을 하고 내일이 아니고 다른 요일날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가서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 문자에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 또 오늘 토요 경마 이외의 분들, 일요 경마만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요 방송 끝나고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 3세 이하.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딸락박 승부입니다. 3번마 가나드림, 6번마 뉴포인트. 해놓고 제가 X자 두개 그려놨습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3번, 6번.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가는데, 직전 경주에 3번마 가나드림이 꾸역꾸역대고 2착을 했습니다. 인기 7위 팔리고 올라왔는데요. 당연히 이번 경주 덜덜한 편성이기 때문에 팔리는 거고. 하지만 직전 경주 약간의 어부지리성이 있었다. 약간의 어부지리성이 있었다. 직전 경주 999배당을 터뜨렸는데, 자, 이런 마필들, 연투 하는 것보다 부러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번마 가나드림이고요. 자, 또한 마리가 뭡니까? 이 6번마 뉴포인트입니다. 뉴포인트. 자, 얘가 왜 인기 1위로 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개복술, 배를 갈른 거죠. 산통이 7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공백이 이렇게 길었던 마필, 이제 두 번째 뛰는데 아무리 안토니오로 바꿔놨다지만, 이런 말이 어떻게 대가리가 팔리냐 이거예요. 6번, 3번. 자, 뉴포인트의 가나드림. 이 대끼리 맞고는 너나 많이 사서 드세요 하면서, 자, 2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죠. 첫 번째 승부. 예치권 10장입니다. 달러 박스 하나 놓고요. 제가 3번마 가나드림, 6번마 뉴포인트. 자, 두 마리. 현장 가면 얘네가 대끼리예요.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3번, 6번 대끼리 맞거내는 단돈 10원도 안 산다 말씀을 드리고, 요런 정도 마필은 껌으로 이길 쌍목 대가리 달러 박스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2경주 달러 박스 승부. 뭐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지는 몰라도 기본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가장 앞서 있고 훈련도 잘 시켜놓은 아나짜리 한 놈,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첫 번째 승부 들어갑니다.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연타로 바로 다음 경주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300별정 A형 대가리가 있죠. 대가리가 있고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1번만 원평 축제인데요. 덩어리가 좋죠. 520kg, 530kg대 되는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는 따라가면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고 뭐 발빠른 마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1번 게이트까지 받아들은 1번마 원평 축제 인정을 하면서 비록 기수가 조상범 기수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래서 부담 중량 56kg면 아직도 요번 6군에서는 이제 5군으로 올라갈 마필로 보입니다. 김용재 마주님 마필이죠. 원평 시리즈. 김용재 마주님의 설명은 더 이상 안 드려도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아실 거고요. 원당봉 마주님이죠. 원당봉. 조철과 함께 같이 승마를 즐겼던 그런 마주님이십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김용재 마주님을 개인적으로 안다 그래서 마주님 이거 1번마 원평 축제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촌스러운 질문 제가 단한 번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마주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김용재 마주님의 마필의 승부 의지 이거를 나만 안다 아니면 나는 안다 가는지 안 가는지 안다. 이런 말 하는 예상가 있으면 빰따대기 한대 때려보시면 됩니다. 김용재 마주님 마필은요, 열 마리면 열 마리 다 가는 겁니다. 가서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잡아 빼고, 덜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1번마 원평 축제를, 1번 게이트 2점까지 있는 원평 축제를 대가리로. 자, 이거 후착이 완전히 중구난방으로 팔리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들어가는데요. 자, 두 번째. A급입니다. 자, 1번 원평 축제는 인정한다 그랬죠. 자, 1번 원평 축제 놓고, 이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2번 유로강자부터 달맞이 새로운 빛깔 매직 모카신 카지노 시크릿 대륜 7마리가 갖다 붙입니다. 9마리 출주했는데 대가리 빼고 3번 테스조이 하나 빼고는 다 팔려요. 그중에 4번 달맞이가 조금 더 팔리고요. 뭐 새로운 빛깔 뭐 이런 마필들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1번마 원평 축제를 대가리를 놓고요. 원평 축제 놓고 안 팔리고 덜 팔리는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찍어 먹기가 들어갑니다. 인기 많은 한 마리 받쳐 놓고요. 인기 많두 마리 다 받치면 배팅이 안 되죠. 자, 인기 많한 마리 요놈 한 마리만 딱 받쳐 놓고 여기에다 갖다 때립니다. 자, 3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아마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배당이 예측이 됩니다. 1번마 원평 축제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 먹기 한 방.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5경주, 8경주, 10경주. 자, 중후반부 경주에서 짭짤한 배당을 노리면서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입니다. 네, 국산 5군 1200이고요. 레이팅 35점까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이거는 3경주 승부처와 비슷합니다. 3경주에 뭐였어요? 1번마 원평 축제를 대가리로 놓고 때린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8번마 라온 엠파이어죠. 라온 엠파이어. 마체가 조금 왜소한 듯 합니다. 뭐 450kg 달랑달랑 하는데, 마체는 왜소하지만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고, 근성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편성이면은 8번마 라온 엠파이어는 왔다. 외곽이지만 외곽 선입으로 타고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3코너 정도 되면. 자, 그래서 8번마 라온 엠파이어. 요 놈은
대가리다. 자, 의심하지 마십시오. 뭐 문세영 카드까지 올려놓고 부담 중량은 2kg가 올라갔지만, 자, 8번 마 라온 엠파이어는 대가리다. 직전 경주 승군전의 인기 대가리 팔리고는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자, 이번 경주는 약한 상대 만났고 뭐 외곽에 있지만 전개가 유리하게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8번 마 라온 엠파이어를 놓고요. 자, 요것도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자, 오경주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오경주가 첫 번째 메인인데요. 자, 요거 예측권 20장 한번 시원하게 장난감 한번 가시자고요. 8번 라온 놓고, 많이 팔리죠? 1번 그린 비바체부터 9번 도리포까지. 현장에서 안 팔리는 마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요런 거 조철이 좋아하죠. 왜 팔리는지 모르겠는 놈들이 많이들 팔립니다. 요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놈은 아마 8번 말 라온 엠파이어가 요놈을 몰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요놈을 몰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전개가 딱, 요렇게 노립니다. 이렇게. 뭐, 딴거 없어요. 8번이 선행을 가는 게 아니고, 요 위에 기습 선행을 때릴 수 있는 놈, 선행마가 몇도 보이고는 있는데, 자, 그 중에 이놈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요놈에다 갖다 때리는 거예요. 8번에 붙여가지고, 8번이 나중에 넘어가는데, 얘가 8번이 3코너 전에 얘네들 다 때려잡으면 얘네들은 다 죽죠. 하지만 문세영 기수가 뭐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8번 라온 엠파이어가 몰고 갈한 놈, 선행입니다. 선행. 제가 노리는 마필은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리고요. 자, 요놈의 기습 선행에다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자신 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상한가 갑니다. 이거 상한가 갔어요. 자신 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오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오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메인 팔경주입니다. 자, 요번 팔경주는요, 아, 또 두말하면 숨가쁘죠. 대상 경주가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2000m로 열리는 스포츠조선배 대가리 상금이 1억 1000만 원이죠. 뭐 그다지 큰 그런 상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걸림은 한골 아닙니까? 한 방에 1억 1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마주한테만 해도 한 7, 8천만 원갈 거고, 기수한테도 한 7, 800 갈까요? 그 정도 갈것 같습니다. 이거 한 경주로 1등. 자, 포인트를 얘기를 하면은, 델마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인기 마필로 팔릴 애들이 7번 티즈바로우즈, 8번 한강의 기상이죠. 두 마필 다잘 뛰었습니다. 최근에 두 마필 다 최근에 잘 뛰었는데, 한강 기상도 꾸준하게 선행 가서 다 버텼어요. 최근에. 자, 이번 경주는 얘 선행을 저지할 마필들 몇 두가 보이죠? 자, 일단은 이 7번 마 티즈바로우즈 안토니오 기수가 발주가 워낙 좋습니다. 한강의 기상도 밀고 선행을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있는 한강의 기상보다는 7번 마 티즈바로우즈, 티즈웨이 자마죠. 뭐 일본 사람이 맞은가 봐요. 이노쿠마 히로치코. 자, 7번 마 티즈바로우즈는 대가리다. 요놈을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이 8번 마 한강의 기상을 한번 봅시다. 자, 얘는 5번 게이트, 5번 게이트, 4번 게이트, 1번 게이트,
전부 5번 게이트 이내로 들어갔었죠. 그죠? 거기다가 별다른 선행 마필들이 없었어요. 전부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 독땡을 받고 굳었다는 얘기죠. 자, 경주거리가 1800, 1600, 1700, 1400입니다. 자, 요번에 몇 키로요? 2km입니다, 2km. 2000m. 버텨 못 버텨죠. 이 여기가, 물론 선행마 잘 타지만, 부담 중량도 2kg 올라갔고, 아무리 봐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8번마 한강의 기상은 직전보다 좋아진 게 없다.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났지, 부담 중량 올라갔지, 거꾸로 7번 티즈 바로우즈는 부담도 내려갔고, 게이트도 8번보다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얘는 따라가도 됩니다. 자, 7번 티즈 바로우입니다. 스포츠 조선배, 이번 경주에 우승 단상에 올라갈 놈은 안토니오 기수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33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33조 마필은 뭐예요? 항상 배당을 몰고 들어오죠, 배당. 배당만 좋으면 뭐예요? 우리가 잘 맞춰 먹어야지. 사대 맞아가지고. 그죠? 자, 그렇다고 뭐 서인석 조교사가 이제 뭐 야리조 조교사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들 하지 마시고. 33조 마필들이 뚱딴지 같은 승부를 많이 해가지고, 배당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그런 말씀을 하는 회원들이 좀 계셔서 제가 돌려서 얘기를 한 겁니다. 7번 티즈 바로우즈를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요거 한방 걸렸습니다. 2000m에 2000m. 자, 8번마 한강의 기상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8번마 한강 이상은 와도 후착, 아니면 꺾는 거. 접수되셨죠? 자,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20장 두 번째 상한가입니다. 토요일 날 경마도 못하고 열받았는데, 일요일 날 시원시원하게 한번 때려 먹자고요.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죠. 7번마 티즈 바로우즈도 현장에서 인기 마로 팔리긴 하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대끼리 배당이 아마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걸리면 돈이에요. 스포츠 조선배.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인. 10경주 들어갑니다. 10경주.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이번 10경주도 상당히 혼전성 경주로 대가리가 없습니다. 야, 그런데 한 대여섯 마리 접전으로 팔리는데요. 야, 이번 10경주는 대가리만 잘 잡으면 됩니다. 최범현이의 라온 아메리칸, 안쪽에 1번 히든 블레이드 문세영이, 김철호 기수의 썬더 플래시, 조재로의 태양 타고, 요것도 배당입니다. 요거 꼭 챙겨가십시오. 태양 타고. 자, 8번마 하이그랜드, 9번마 희망 챔프. 야, 요거. 인기도가 왜 이렇게 퍼져갖고 있는지 이게 의문이 간다. 왜냐? 조철이 생각할 때는 이건 강축이 있습니다. 분명한 축이 있는데 이렇게 혼전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믿는 축 배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10경주도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이죠. 자, 세 번째 메인. 5경주, 8경주, 10경주. 자, 이거는 아마 20장까지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배당이 나와서. 10장만 들어가도 상한가가 오바가 될 겁니다.
배당을 노리면서. 자, 10경주 1400 혼정경주인데 조철의 축은 믿는 축이 있다. 요 믿는 축 대가리를 놓고 소신있게 한번 배당으로 조져볼라니까요. 자,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오늘 부산 경마가 이게 재밌습니다. 부산 경마에서 상황을 좀 내야 되겠는데, 부산 경마는 사실 세 개를 다 메인 승부로 제가 지정을 하고 싶었는데, 메인을 너무 남발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2경주는 그냥 A급으로만 뺐습니다. 자, 5월 7일 일요일 부산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좀 이른 시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경주 당일날 아침에 입금하시는 분들은 좀 혼잡하니까 요 방송 끝나면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군의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이죠. 자, 요번 경주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지금 직전에 꼬였던 요놈이라고 써놨죠. 안 팔린다. 얘가 안 팔리고 있어요. 인기 1위가 8번마 은주 글로벌입니다. 은주 글로벌. 전진구 기수인데요. 직전에 인기 거의 백판이었죠. 인기 7위 팔리고는 퀸스랜딩에 붙여서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도 인기 백판이었는데 12.9배면 바람이 엄청 부른 거죠. 전진구 태워놓고 한번 쏜다. 소문이 다 난 거죠. 6조에서. 자, 당연히 얘가 대가리로 팔리겠습니다만은 직전 경주에는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렸다. 2번 게이트 안쪽에서 편하게 앞선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말입니다. 2번 게이트에서 전진구가 편하게 앞선 전개하면서 그대로 묻어 들어왔다. 5번 퀸스랜딩하고 2번 운주글로리가 묻어 들어오면서 보여준 거 하나도 없었는데 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 경주 대가리가 팔립니다. 이거 반반이죠, 반반. 저는 50% 봅니다. 50% 들어올 확률. 50%도 많이 잡아준 거예요. 자, 얘가 8번 운주 글로벌이 팔리든지 말든지, 요번 2경주에는요, 제가 요, 위에다가 안 팔, 직전에 꼬였던 이놈이 안 팔린다고 써놨잖아요. 딱, 현장에서 팔려나갈 배당판을 딱 보니까요, 이거는 그냥 걸렸다. 기본 잠재력이 가장 우수한 놈이 이놈입니다. 그런데 보여준 게 없어.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갖고 보여준 게 없어요. 그래서 얘가 팔리는 겁니다. 운주 글로벌이.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분명히 이거는 쌍승까지 노리면서 제대로 한번 갖다 꽂을 테니까요.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문짝도 마음에 들고 적정거리 만난 요 아나짜리 쌍승시까지 왔다. 이거 무조건 자신이 있습니다. 부산 1경주 조철에 자신 있는 목소리 톤 보면 여러분들 들으면 아시죠? 2경주 이거 무조건 걸렸어요. 좀 하나 아쉬운 거는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조철이 매일 한 방만 때려놓으면 A급 한 방만 때려놓으면 그거 무조건 대길이 가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몇 경주입니까? 1번, 8번인가요? 3경주였나? 하여튼 제가 승부로 1번, 8번 하나 때려놨죠. 아, 2경주였나 보다. 3번이 대길이었는데 그냥 8번 퍼플 뭐예요? 퍼플 뭔가. 아예 대가리 놓고 때렸잖아요. 1번이 아니고. 배당판에 배당판 떨어지는 거 보셨죠, 나중에. 그냥 저건 온 거야. 취소래. 아, 열받더만. 어제 제주경마도 그렇잖아요. 메인 두개 취소된 게 여러분들 배당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셨죠, 나중에. 딱 걸린 건데 열받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경마는 운도 있어야 돼요, 운도. 오늘 뭔가 찌부둥찌부둥하고 조철의 생각대로 안 풀려가고 경주로가 뭐 어쩌니 저쩌니 신경 쓰이고 오늘 일요일 날싹 때려잡자고요. 토요일 날 안에서 돈 굳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아마 대부분의 우리 팬 여러분들은 발길을 돌리셨을 텐데 안에서 돈 굳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자고 오늘 일요일 날 때려 먹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2경주입니다. 메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메인급으로 들어가고 싶은 경주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2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였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4경주하고 5경주입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펼쳐지는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7번 마 오케이스타 정도윤이 탔고 윤영기 마방에 정도윤이가 탔는데 오케이스타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씩씩하게 팔립니다. 직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정도윤이가 선행가 갖고 깔끔하게 잡아 돌렸죠.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사바하를 놓고 때렸죠. 쌍승식은 놓쳤어요. 역상복 대가리로 저는 사바하를 놓고 때려가지고 오케이스타는 그냥 받쳐만 가자. 그래도 배당이 10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7번 오케이스타를 이게 연투가 되겠느냐? 물론 편하게 또 선행을 한 바퀴 받으면 되는데 자, 5군에서 편하게 앞에 가서 들어온 놈입니다. 요번에 승군전이죠, 승군전. 그죠? 거기에 외곽에 누가 있습니까? 자, 이 10번 마 판타스틱 데이가 또 떡하니 판타스틱 데이가 있죠? 이놈도 슬금슬금슬금 옆에 갖다 붙이는 놈입니다. 그죠? 기복이 좀 있습니다. 기복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자, 판타스틱 데이도 8번, 7번 오케이스타한테 밀리는 놈 아니다. 나올 때마다 대가리예요. 인기 1위 팔리는 놈입니다. 인기 1, 2위. 기본 능력 분명히 있는 놈인데. 자, 그래서 7번이 쏘고, 오케이가 쏘고, 판타스틱이 외곽 따라 붙는다. 7번, 10번, 최저배당으로 딱 깜빡이가 됩니다. 그래서 딱 걸렸다는 거예요. 부산 경마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7번 오케이스타, 10번 판타스틱 데이, 7번, 10번, 대길이 들어오면 조철이 욕을 한번 시원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욕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7번, 10번 한 놈은 몰라도 둘이 손잡고 들어오는 일은 없을 거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7번, 10번 맞고는 형성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전개도 유리해졌고 컨디션도 직전 경주에 비해서 확연히 올라온 그런 조교시 모습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부산 자경주 오늘 믿고 때리는 첫 번째 메인 달러 박스 한방 시원하게 장학 한방 멋지게 조질 테니까 자 부산 자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부산 오경주 메인 자 여기까지 장학 한방 시원하게 때려놓고 금주 5월 첫 주경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 역시도 제대로 걸린 달러 박스. 예측권 20장이 아니더라도 예측권 서너 장만 들어가도 걸림을 한 거라. 제가 요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부산 최대 승부처 20배, 30배, 50배, 중배당, 고배당 노린다 그랬습니다. 뭔 말이 필요해요? 대가리가 아나짜리라는 얘기입니다, 대가리가. 지금 뭐 팔려주는 게 인코스 이점에 이거 모래 맞으면 완전히 개밥되는 거예요. 얘가 인기 1위 갈까요? 좀 이따 한번 봅시다. 거의 인기 1위 수준으로 갈 겁니다. 닥터 페르시아. 얘는 모래 맞으면 쥐약이다. 선취인 마필인데 1800에서 얘는 1400으로 경주거리 줄어드는 게 별로 그렇게 유리해 보이질 않습니다. 1400을 뛰나, 1800을 뛰나, 어차피 한타가 부족해 보이는데 과도하게 팔리고 있다. 자, 3번마 닥터 페르시아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10번 닥터 칼리파. 얘도 많이 팔리겠네요. 10번 닥터 칼리파. 자, 승분전입니다. 2착으로 승분을 했기 때문에 부담중량 감량이 눈에 확 띄죠. 김혜선이. 하지만 직전경주 이빠이다. 걸음. 직전경주가 이빠이다. 자, 7번, 11번. 이런 마권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아, 3번, 11번. 자, 부산 오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이거는 예측권 10장만 들어가도 30배, 50배, 999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작심을 하고, 아나짜리 인기 순위에 저 밀려 있는 놈 자신 있게 한놈 놓고 기본 능력상 요 놈이 안될게 없는데 안 팔려요. 요번 경주 한번 찬스로 요번에 노리고 들어온 것 같은데 남들보다 한 타임 좀 빠르게 노려보겠습니다. 20배, 30배, 50배 999까지 배당을 노려보는 부산 오경주 최대 승부처. 소신 있게 한번 조철이 노리는 한놈 가지고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오경주 메인 승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뭐 경주 취소된 거에 대해서 이 예상 앞에 모두에 제가 잠깐 조철의 소견을 말씀을 드렸고 토요일 경마 문자 취소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라고 요 영상 앞에 모두 분에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자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영상 끝나고 뭐 늦은 시간도 상관없으니까요 입금만 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놓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월 7일 1호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요. 과천 2358템, 부산은 245,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8경주, 10경주, 과천, 부산은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